감사합니다. 아, 이 우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져서 이 공연을 보시고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
우리가 한 2년 동안 정말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코로나라는 그 못된 그 병균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는데,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이런 큰 공연을 만들어 주신 이천 씨에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무대에 섰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에 연주해드린 곡이 우리가 Hand in Hand이라는 곡이죠. 한국말로 손에 손잡고, 우리의 사람들이 그 빡빡하지 않고 옆에서는 그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 곡은 뱃삼의 무처라는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
아, 비 오는데 괜찮으세요? 앞에 계신 분들? 지금 들으신 음악은 그 언덕에 포장마차란 그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. 그 영화의 주제곡인데요. 이 영화는 1950년대 중반에 나온 영화거든요. 그때 이제 그 포장마차를 막 그 미국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막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근데 그 기타 솔로를 하신 분이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예그리 낙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때 기타 주자십니다. 우리 노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이 소녀가 소녀죠. 아기 같은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습니다. 근데 이 소녀가 처음에 저한테 색소폰을 배우는데 제가 원래 색소폰 주자입니다. 지금 피아노 치고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. 근데 악기에 요 맨 끝에 내려가는 손가락이 요게 안 닿아가지고 고소리를 못 냈어요. 도소리. 근데 지금은 어떤 음악을 하냐면 이제 들어보시긴 했지만은 이 곡의 제목은 야케티 세트입니다.
그 얇게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잡담, 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. 그게 엄청나게 그 어떤 테크닉이 빨리 들어가는 곡이거든요. 근데 이 곡이 1940년대 후반 50년대 곡이거든요. 그 곡을 13세 소녀와 저 뒤에 계신 우리 저 86세 되신 할아버지 드럼 선생님입니다. 저 안에 계신데요.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이 손주와 할아버지가 같이 연주하는 야그리색소 뭐냐? 잡담, 수다스러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특히 이 곡은 이제 색소폰도 중요하지만 드럼이 이 테크닉을 발휘하는 게 너무 힘든 곡이거든요. 예, 실제로 저 선생님이 아니면은 요 드럼을 소화해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. 지금 옛날 곡인데 이거 한번 저 우리 저 김하영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제 정말 마지막 곡으로 아쉽나요? 앵콜 같이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 앵콜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뒤에 또 이제 거미 씨가 나오시고 그러니까 더 멋있을 거예요. 근데 헨리 맨신의 피터 건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. 영어 음악이죠. 피터의 효과 이런 거 피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저희 분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